여기 한 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운석은 뉴욕시 절반 정도의 크기인데 대서양에 충돌하고 미국 동부와 서유럽, 서아프리카를 박살내버립니다. 이 영화는 1998년에 개봉한 운석 충돌 재난 영화 딥 임팩트입니다. 자, 영화처럼 거대한 운석이 지구의 나라와 충돌할 일이 있을까요? 미래에 충돌이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우리 지구는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대략 6500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 티렉스와 랩터들이 뛰어놀던 어느 날 지름이 10km나 되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서울 강북 크기 정도 됩니다. 충돌 직후엔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마그마를 만들어냈고 폭발로 생긴 엄청난 양의 먼지들이 대기를 뒤덮으면서 햇빛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8도였던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은 11도로 급락했고 1년 반 이상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했으며 지구 생명체의 4분의 3이 멸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섯 번째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대멸종 이후에도 크고 작은 운석들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적인 재난 상황을 만들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영화처럼 아주 큰 운석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구에게 위협이 되는 운석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미국 나사는 수십 년 전부터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들을 추적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소행성들을 지구 근접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에는 약 400개의 운석이 지구를 스쳐 지나갔고 2017년에는 약 860개의 운석이 지구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때 발견된 운석들은 지름이 1km 내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작은 운석까지 찾으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그럼 나사에서 추적하고 있는 여러 운석들 중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운석이 있을까요? 그 운석은 바로 아포피스라고 불리는 소행성입니다. 지름이 약 200m인 이 소행성은 2004년에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지구와 화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원형 궤도로 지구 주위를 6-7년에 한 번씩 공전합니다. 서로 공전 궤도가 조금씩 다르고 공전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지구와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2029년 4월 13일쯤에 지구의 공전 궤도와 아포피스의 공전 궤도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영상을 봅시다. 나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대서양에 충돌하면 17m의 거대한 해일이 미국 동부를 덮칠 것이고 대서양이 아니라 대륙에 떨어진다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10만배의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이 폭발력으로 대지진을 일으키게 되고 대기오염과 함께 지구의 온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아포피스가 유럽에 떨어지든 미국에 떨어지든 바다에 떨어지든 지구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 되지는 않겠지만 인간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행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행성 아포피스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흔히들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막는 방법으로 핵미사일을 쏘아서 운석을 부수거나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으로 날아가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영화 딥 임팩트와 아마겟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소행성을 폭파시키죠. 그런데 최근 행성과학 전문지 이카루스에 한 편의 연구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자료입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이 크면 클수록 핵을 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 소행성 탐사선이 가져온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소행성들이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몇 발의 핵폭탄으로는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십, 수백 발의 핵폭탄을 가져간다고 해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소행성도 그 자체로 중력을 약하게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 후에 생긴 조각들이 다시 소행성으로 뭉칩니다. 터트리나 많아죠. 또 터트려도 소행성의 궤도가 수정되지 않고 지구로 곧장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 소행성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인 어벤져스, 아니
나사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 거대한 소행성을 막을 새로운 방법은 소행성에 로켓 엔진을 부착하고 작동시켜서 궤도를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액체 연료를 실은 로켓을 발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0.45kg, 1kg도 되지 않는 무게를 우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1,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들은 아마 수백 킬로그램이 될 텐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좌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인 어벤져스가 아니라 나사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사 연구원들이 예전부터 만들어 오던 한 엔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온 엔진입니다. 이온 엔진은 수십 년 전부터 실제로 차세대 우주선 엔진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연비 끝판왕으로 불리는 엔진입니다. 2013년 6월 나사에서 실험 중인 이온 엔진은 43,000시간 동안 중단 없이 작동되었습니다. 5년 동안 엔진이 한 번도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 소모된 연료는 고작 870kg이 끝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액체 로켓이었다면 10톤의 연료가 필요한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온 엔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온 엔진은 연료로 제논이라 불리는 불활성 기체를 이용합니다. 제논은 맛, 색, 냄새도 없고 무엇보다 불활성 기체여서 폭발의 위험도 없습니다. 엔진에 들어간 제논 가스는 전자들과 충돌하면서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된 제논 가스는 엔진 뒤쪽에 구멍이 뚫려있는 금속판을 통과하면서 작용 반작용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우주선은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무중력에다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 이 이온 엔진을 끝없이 가속하게 되면 시속 1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온 엔진을 소행성으로 보내서 부착시킨 다음 끈질기게 엔진을 가동시키면 아주 작은 양의 연료로 이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은 답을 찾습니다. 늘 그랬듯이. 혹시 여러분의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 아!